안녕하세요. 나라입니다. 촬영용 플러그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제거를 하겠습니다. 제거를 하기 위해서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여기 지금 어느 방향이 여기 지금 두 개가 물리지가 있는데 선이 두 선이 물리지가 있는데 어느 방향이 플러스이고 어느 방향이 마이너스인지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모터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냥 체크를 하면 안 되고요. 모터는 빅빅으로 테스트를 했을 때 도통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체크를 하면 안 되고요. 일단 플러스 마이너스 찾아야 되는데 여기서 봅시다. 자,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가 마이너스거든요. 플러스를 대고 자, 도통이 되면은 이렇게 빅빅 소리 나겠죠. 자, 여기 떼어 보겠습니다. 빅 소리 나죠? 같이 나죠? 어느 쪽이 플러스인지 선을 찾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모터는 코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빅빅 테스트를 하면은 도통 상태가 됩니다. 스위치를 완전히 제껴줘야 됩니다. 스위치를 끈 상태에서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자, 여기 플러스를 물리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선을 찾아야 되는데 자, 울리죠. 자, 이게 안 울리죠. 그러면 이게 플러스입니다. 빨간 선이는 이게 플러스고 마이너스를 찾기 위해서 여기 물리겠습니다. 여기 마이너스 쪽이거든요. 여기 물려서 자, 여기는 안 울리죠. 이게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시각 플러그는 보통 이래 보면은 양쪽 두 개 다 마이너스가 연결이 안 돼 있고 한쪽에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 찍어 보겠습니다. 자, 소리가 안 나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소리가 안 나죠. 자, 이쪽에 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한쪽에만 마이너스 연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찾을 때는 이렇게 찾으면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걸 이제 찾았거든요. 찾았기 때문에 이 선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끊어내겠습니다. 자, 끊어낼 때도 납을 조금 묻혀가지고 납땜된 상태에서 하면은 쉽게 떨어집니다. 자, 떨어졌죠. 자, 여기도 납을 조금 묻혀주고 자, 이렇게 떠냈습니다. 자, 이 두 선은 여기서 플러스에서 빠진 거니까 나중에 이쪽 모터하고 이쪽 모터하고 빠진 거거든요.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DC 시그 플러그를 제거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탁상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한쪽에는 DC 잭을 부착하고요. 한쪽에는 온도 센서 스위치를 이용해서 자동 작동을 시킬 건데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온도 센서와 관계없이 전풍기를 켜야 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센서 스위치를 거치지 않고 바로 스위치를 연결해서 바로 다이렉트로 상시 전풍기를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스위치를 하나 더 연결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위치 구멍하고 DC잭 구멍을 뚫기 위해서 제가 이게 약간 이렇게 탭을 표를 해놨는데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서 부속품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멍을 뚫었고 여기는 DC 전원 입력잭을 연결할 거고요. 여기는 스위치를 연결하겠습니다. 다이렉트로 전원을 인가할 수 있는 스위치를 달았습니다. 그럼 여기는 전원잭을 시각 플러그의 전원선을 제거하고 여기다가 전원을 입력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전원 입력해서 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 입력 적잭을 연결했고요. 다이렉트로 사용할 스위치를 연결했습니다. 실리콘을 이용해서 온도 센서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센서 선이 너무 길기 때문에 조금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도 센서를 끄겠습니다. 온도 센서를 끄면은 이제 작동을 안 하겠죠. 하지만은 뒤에 다이렉트 스위치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이렉트 스위치를 연결하면은 바로 스위치를 켜면은 바로 작동이 됩니다. 자, 작동이 되죠. 물론 앞에서 이렇게 끌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끌 수도 있고요. 앞에서 일단 2단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온도 센서로서 작동을 할 수도 있고 스위치를 달아서 자, 켤 수 있습니다. 자, 온도 센서를 이용해서 작동을 시켜서 보겠습니다. 지금 26도이기 때문에 돌아가지 않는데 27.1도 이상이 되면은 팬이 돌아갑니다. 자, 여기 자, 센서를 여기다가 부착했거든요. 센서에 손을 대면은 체온에서 온도가 올라가는데 자 27.1도 이상 올라가면은 자, 선풍기가 작동을 합니다. 27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선풍기가 꺼집니다. 자, 27도가 되면은 꺼지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하라 TV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